그것은 인정이고요. 아, 벌써 이렇게 드셨어요? 어떻게 맛있어요? 배디님 건데? 배디님 건데 잘 먹으면 어떡해요? 아, 되게 맛있어요. 몇 개를 드신 거예요? 아, 저 네 개 먹었어요. 네 개요? 그렇다니까. 이게 제가 거기서 현지에서 네, 네. 첫날 장을 보잖아요. 숙소에서 먹을 거를. 하나 샀는데 계속 집어먹길래 한국 올 때 이거를 12개 사왔어요. 한 박스에 6개 들어있거든요, 이제. 그니까, 두 박스를 사왔어요. 잘하셨습니다. 두고 줄게요.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드릴까요? 아니. 살 좀 빼야겠어요, 이제. 기자님, 그 뭐야, 안 한 지 좀 됐어요? 아, 어제 오셨어요. 네, 어제가 40몇 일 만에. 거의 50일 만에. 그러니까, 기자님. 건강하시죠, 기자님? 머리가 많이 기셨더라고요. 머리가 길어졌다고요? 샐러리맨이 그래도 되나? 기자님하고 저랑 차 같잖아요. 차 같아요. 색깔이 다르잖아. 근데 그분 건 신형일걸요? 그분 건? 저건 구형이고. 근데 어떻게? 철수하면? 나 아이패드 좀. 지금요? 응. 왜 충전하게? 아니요. 차요? 말리부. 이거 다? 다 세트로? 응. 어, 오랜만에 애플 거 안 산 지 몇 년 된 것 같아. 2년 동안 뭐 산 적이 없어, 애플 거를. 잡스 때문에요? 아니, 아이패드를 사서 쓰다가 진짜 안 쓰게 되더라고요, 아이패드는. 아이패드는 최고의 활용도가 거실에서 TV 보면서 하는 거. 그것도 폰보다 불편해. 폰이 최고예요. 네. 근데 오히려 어머니들이니까 어머니는 거의 하루 종일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노인과 아이들이 갖고 놀기 좋은 게 태블릿. 아이패드는 그러니까 그거 할 때 좋아요. 그 소설 같은 거 글을 읽을 때 좋은데 우리나라에는 서비스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효용 가치가 좀 떨어지죠. 네. 그래서 제가 쓰는 거는 아이패드 미니를 네. 가지고 휴대용으로 이제 비행기에서 만화 보거나 그럴 때 그걸로 보고. 침대용 네. 침대도 폰이 훨씬 편해. 근데 이제 필기가 이게 확실히. 아무도 없어? 무겁네. 저 PC 켜서 돼. 저걸 어떻게 아니, 근데 꽂을 때. 좀 어떻게 꽂아야 될까요? 꽂을 때. 안 되지. 이 이쪽 구멍 이쪽 방향이 돼야 되는데 이 옆 방향이 아니 얘를 여기다 꽂으면 긴 거를 여기다 꽂아도 되잖아. 얘 같은 애. 아 페이지는 이게 안 되네. 제가 카메라 가지고 좀 아슬아슬해가지고. 형 뽐뽀했으면 그냥 사 변명하지 말고 사시잖아요. 케이스 그거 포장 뜯는 거 몇 달 걸려요? 아니. 애플 제품은 안 그래요. 저는 애플 제품은 사서 네. 활용을 어떻게 할지를 거의 구상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근데 오빠 별로 안 쓸 것 같은데 저도 샀는데 자주 쓸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리는 거 많이 하니까 잘 안 어느 정도 써요? 그냥? 거의 안 써요. 그냥 처박아놓고 팔면 사요. 아, 난 10.5인치 살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제 거는 저 케이스 안 해놔가지고 뒤에 다 긁혔어요. 오빠 그렇게 케이스 안 한다는 거죠? 난 뒤엔 절대 그거 안 하면 저처럼 돼요. 다 깨져요. 그 다 깨진 그거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 기스가 나의 히스토리라고 보면 되죠. 근데 오빠 진짜 안 하기만 해봐요. 저의 휴대폰 아이패드 안 한다니까. 이런데
잘 안 보여요. 금이 가서. 어? 봐봐요. 뒤에.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앞에 말고 뒤에, 뒤에는. 이거 옆에도 이게, 다 깨졌어요. 이게 안 한 거죠. 이런 네. 게 낫다고 오빠. 그거 옆에, 옆에 봐, 옆에. 다 깨졌어. 이런 게 좋다고? 아, 깨진 거는 수리해야지. 아니, 근데 아니, 기스 여기, 정도는. 이,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건 괜찮다고? 이거 왜 이렇게, 이거 누가 소영이가 막 이렇게 했어요? 아니, 그쵸. 손하고 힘이 없어가지고 자꾸 떨어뜨려. 아, 떨어뜨려서. 폰은 떨어뜨리는데 패드는 잘 안 떨어뜨려, 사람들이. 흠집, 흠집. 죄송합니다. 컴퓨터만 하다 보니까 근육이 없어서. 어쨌든 애플이 만든 기계 중에 최고는 맥북인 것 같아요. 아, 맥북. 맥북은 키보드의 그 키감과 뭐 이 인터넷 최고니까? 서핑할 때의 그 편리함. 그리고 윈도우. 윈도우 깔아서. 윈도우 거의 안 써요. 편하지 않아요? 어? 한국 아니 아니. 한글 하면서. 한글? 한글이 왜? 한글 작업을 하는. 한글 작업 편한데. 한영키가 없어서 그게 한영키 한영키는 이건데 그거는 그건 전혀. 근데 이제 그런 거 세금 낼 때랑 뭐 그거 뭐 까는 거 그 뭐 쇼핑 결제하고 이러는데 요즘은 거의 다 커머스가 이걸로 바뀌었잖아. 무슨 페이 무슨 페이 이런 걸로. 그래가지고 쇼핑도 완전 편하고 은행 같은 것도 이 바코드 이런 걸로 해서 하면. 그게요? 네. 4, 3, 2, 1. 뚱아, 내가 잘못했어. 뭘 말이야? 돈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친구인 줄 알고. 친구 문제에 관한 한 옳고 그런 게 어디 있겠니, 스펀지밥. 옆에 늘 있어주면 그게 친구지, 뭐.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31일 토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조피디 인순이 친구여 드렸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텐은 스폰지밥 친구 뚱이의 친구에 대한 명언이었습니다. 아, 은근히 명언이 자주 등장하죠. 명언 제조기는 언제나 뚱입니다. 네. 띵언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뚱언이라고. 인생 다산 듯한 말투로 툭툭 명언을 내뱉는 뚱이의 매력. 이래서 소희 씨가 뚱이뚱이 했던 것 같습니다. 늘 옆에 있어주면 그게 친구다. 네. 그렇죠. 아무튼, 이게 나한테 얼마나 이게 필요한가 보다 나한테 얼마나 자주 나타나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넘어가겠죠. 자, 아무튼 옆에 늘 있어주면 그게 친구고, 네, 여러분도 제 친구고, 저도 여러분 친구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자, 오늘은 만화가 이말년 씨와 함께하는 얼렁뚱땅 고민 상담 코너 말년이 편한 상담소 함께하겠습니다. 한 줄 고민 보내주실 분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이라 그랬네요. 샵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세요. 채팅창에 친구야 담보 좀, 친구야 보증 좀, 성재야 닥쳐 라고 질문들이 있는데 그래요. 옆에 있는 게 친구지 보증서 주고 담보 선다고 친구가 아닙니다. 네. 채팅창에 닥쳐가 많이 오고 있는데 사상 최초의 안 듣는 음소거 라디오 베텐입니다. 내 옆엔 컴퓨터밖에 없다. 라고 생각이 있고. 자, 베텐은 녹음 시간에 카카오TV를 통해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성재야 피방고? 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요. 현실에서 만날 수도 있으면 참 좋겠네요. 가끔 이제 베텐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녹음 시간 맞춰서 채팅창 들어오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유니클로에서 이거 사는데 그거 결제해 주신 분이 베거슨! 아 그래? 베거슨요? 남자 여자? 남자. 베거슨이라고 하면 무조건 남자죠. 네. 아니 그래서 인스타가 보면 또 베텐 잘 듣고 있다고 그래요? 베텐 잘 듣고 있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딱
뭐 서비스 같은 거 안 해주셨어요? 무슨 서비스? 양말 하나 사진 서비스. 아, 그분이 그런 권한이 없을 텐데. 그리고 받으면 안 되죠. 아니 그 배디님이요. 사진 뭐야? 같은 거. 서비스 안 해줬냐고. 사인. 아니 그분이 뭘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럼 물어보셔야죠. 사인 해드릴까요? 아니, 사진 한번 찍어드릴까요? 그런데 하면 또 규정이 있을 수도 있어 사실. 종이 좀 주세요. 사진. 네. 일을 하는데. 근데 아니 그것까지는 필요 없어요. 알아는 맞지만 사진은 필요 없다. 채팅창에 올라왔어요. 그래요? 네. 여러분의 고민을 와장창 허물어드릴 테니 인생 말년을 편하게 보내십시오. 만화가 이 말년에 말년이 편한 상담소. 어쩌다 보니까 2년 동안 함께하고 있는 배텐 패밀리 만화가 이말년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말년입니다. 네. 3월 28일이 배텐 2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 지났네요. 네. 아, 라디오 고정을 2년 동안이나 할 줄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죠. 저희도 네. 한 두 달 하다가 못하겠다고 하겠지 했는데 네. 2년이나 됐습니다. 저희 기본적으로 예스맨이에요. 그래요? 하면 그냥 계속 하게 돼요. 아, 그때도 사실 좀... 올해 안 할 것 같다고 저희 작가들이 네. 얘기했거든요. 오빠 이말년 씨는 올해는 안 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조사가 역시 잘못된 것 같다. 아니 그 말의 그 뜻은 이쪽에서 정리를 하겠다. 아마 그런 뜻이 좀 더 강했겠죠. 아니에요. 이말년 씨가 곧 못한다는 핑계를 댈 것이다라고 예측을 네. 했었는데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실제로는 좀 달라요 얘기가. 뭐가요? 나올 법하면 차단했어요. 제가 나오려는 그 기색이 보이면 네. 차단했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스맨이 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배신하지 않아서 이제는 배신맨이라는 별명은 없어도 되겠다. 그리고 부창맨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부창맨이 뭐예요? 딱 붙어있다. 말 그대로 부창맨. 그냥 단어 그대로 부착했다고요? 네. 부창맨. 자, 아무튼 이제 만기 전역하자고 하신 분 있습니다. 군 생활 수준이라고. 아, 요즘 군대 그 기간으로 치면은 넘었죠, 벌써 또. 그런가요? 네. 접착맨이라고 하신 분 있고. 접착. 빨대맨, 질척맨이라고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아, 하여튼, 내일 또 만우절입니다. 네. 어떤 장난이나 뭐 이런 거 계획하고 계신가요? 딱히 없는데, 하게 된다면, 그 주호민 작가님하고 제가 작업실을 같이 쓰잖아요. 네. 그, 먼저 제가 작업실에 가서, 머리를 촘촘하게 면도를 앞라인을 좀 해가지고 벌써 이만큼 빠져버렸다고. 그러면 화색이 돌겠죠? 그래놓고 짜잔. 심으룩. 이런 네. 거 정도는 생각해봤습니다. 네네네. 아, 놀리면 안 됩니다. 네. 아무튼 그 모범 납세자상을 받을 때 프로필이 이말년 연구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뭡니까? 사실은 그냥 그 개인 사업자 이름 내야 되는데 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이말년이 뭐 각종 뭐 창작물을 연구하는 곳이니까 이말년 연구소 딱 해서 지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식상한 네이밍이었어요. 그 다른 그 웹툰 그리시는 다른 작가님 그 사업자 보면 연구소가 많아요. 뻔한 거였어요. 말랩으로 하라고 하신 분 있어요. 말랩? 네. 아, 안랩 이런 것처럼요. 네. 말랩. 아, 만랩 같다고. 아, 게임 만랩 같다고. 괜찮네요. 말랩. 괜찮아요.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요. 말랩 추천드립니다. 네. 아무튼 최대장의 주식회사 호민은 주 괄호치고 호민 네. 네. 하면 되겠다고. 주 호민 연구소. 아 진짜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아무튼 만랩 추천. 병랩 얘기하신 분 있고요. 병랩.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랩이 아니잖아요. 네. 고랩. 네. 네. 상 받을 때 연예인 많이 봤나요? 제가 그때 하와이에 가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저는 그 구청 그 상이라 네. 그 아마 달랐을 거예요. 그 받으신 분들 그 연예인 분들은 아마 그 국세청장상이었고 저는 좀 그
규모가 좀 작은 상. 대리수상도 다 있습니다. 대리수상 모르겠어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저 따로 그 세무서를 찾아가가지고 받아왔어요. 그렇군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한 2주 동안 그 단짠 문자 티셔츠 소진을 위한 코너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소진이 많이 돼서 네. 시간만 소진되더라고요. 사연, 고민 보내신 분들 많은데 저희가 누적된 그분들의 고민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좀 빨리 오늘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뭐 비슷한 것 같긴 네. 해요, 사실은. 이제. 자, 먼저 이말년의 코너 속의 코너, 리빙 포인트. 오늘은 뭡니까? 요즘에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요. 허리가 언젠가부터 오른쪽 그 척추 옆에 부분이 계속 아프다가 운전하고 나면은 그 일어날 때 그 막 찌뿌둥 하거든요. 그러다가 하와이 갔다 온 다음부터는 왼쪽도 아파요. 왼쪽도 아프고 오른쪽도 아프고 다 아파요. 왜 그러죠? 아무래도 앉아서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만화가시니까 네. 그 엉덩이를 그린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많이 앉아 계셔서 그런 거 아닌가? 저한테 발로 그린다고 하던데요. 그래요? 이두호 작가 화백이 했던 얘기가 엉덩이를 그리는 것이다. 예, 맞아요.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집중력 그 없고 끈기가 없어가지고 조금 하다가 막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진짜 힘들어요, 작업하기. 황순비님이 앉을 때 허리 뒤에 뭘 좀 넣어보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좋은 의자를 써보면 어떨까요? 근데 좋은 의자 쓰는데요? 그래요? 네. 땡디즈 쓰는데요?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 그건 어떨까요? 산책을 좀 많이 해보시는 거예요. 좀 걷는 허리는 허리는 팔, 다리와 연결되어 있고요. 예. 허리 건강은. 그, 목 건강은 또 팔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면 많이 걸으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걸으면 허리 근육이랑 이런 쪽이 좀 자연스럽게 많이 풀린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럼 팔, 목, 허리, 다리,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디스크 있는 분들, 허리 디스크 있는 분들이 다리가 저린다 그러고. 저 그래요. 목 디스크 있는 분들이 팔이 저린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 좀 뛰는 건 무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일단 자연스럽게 산책을 길게 좀 해보시면 저 1분만 그 가부좌로 앉아있으면 저요. 아, 엄청나게 심하게 그러면 뭐 약간 디스크를 살짝 누르고 있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저도 의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은 없으니까 저는 옆으로 그래서 다리 옆으로 다소곳하게 이렇게 앉아요 항상 아 앉아요. 그거는 점점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정상적으로 직립보행을 하는 게 인류잖아요. 예. 직립보행을 좀 해보시라고. 아, 예. 앉아만 계시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네. 저희 포메타라는 신은 뭐죠? 디스크 때문에? 아. 지독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독해요, 애드립이. 그러니까요. 아무튼 일단, 그,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배영에게를 쓰신 분 있는데,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고, 왜냐면, 찍어봐야 알 수 있잖아요. 많이 휘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찍어봤거든요? 네. 이상 없대요. 그래요?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해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아, 이분들은 네. 우리한테는 되게 엄격한데 본인이 해서 별로면은 아니 말고 실수할 수도 있지 이런 네. 거예요. CD디스크 포메타라고 하신 분 있고 조각 모음도 요즘은 안 하지 않나요 거의? 안 해요. 네. 요즘에는 옛날 그 얘기죠. SSD인가? 그거는 조각 모음 하면 더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허리에 SSD 깔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아무튼 그 리빙 포인트는 뭡니까 그래서? 리빙 포인트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허리가 아파가지고 욕조에 뜨거운 물 받아가지고 그 막 이렇게 좀 지지면은 좀 괜찮아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 뜨거운 물에 막 온천 좋아하고 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부모님 댁에 언제 한번 갔는데 아 이렇게 아프면은 파스를 한번 붙여봐라. 그래서 붙여봤어요. 처음으로. 그동안 한 번도 안 붙여봤어요. 네. 야 신세계. 이거 진짜 좋던데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포인트 결론은? 허리가 아플 땐 파스를 붙이는 것이 좋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디스크 조각 모음이 더 낫네요. 네. 허리가 아플 땐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하는 것이 좋다. 아 그래요. 채팅창에 설마 파스 붙이라는 건 아니겠지라고 쓰셨던 분이 있는데 정답이었습니다. 이게 원래 취지죠. 그 네. 원래 리빙 포인트가 좀 당연한 것 잊고 그렇죠. 있었던 당연한 것을 짚어주는 코너니까. 배가 고플 땐 밥을 먹는 것이 좋다와 똑같은 뜻이죠. 그렇죠. 네. 아, 물파스 되냐고 물어보신 분 있는데요. 물파스 붙이는 거 말고 물파스도 돼요.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 보통 허리에 약간 문제가 생기면 많은 분들이 일단 덜컥 겁부터 내잖아요. 네. 내 허리 그럼 수술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보통은 아,
허리 근처의 근육에 조금 맞아요. 뭐 근육 힘이 많이 빠졌다거나 네. 한쪽이 좀 자주 결리는 자세를 많이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거는 많이 걸으면 허리 근육이 많이 풀리니까 근육통 예 허리 근육이 강화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추천드립니다. 저도 뭐 모를 때 주변 사람들한테 아이고 자꾸 아픈데 디스크 아니야 이러니까 또 디스크면 못 걸어댕겨 이러던데요. 허리에 관해서는 뭐 전국민이 허리 전문가기도 하니까요.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좀 제대로 몸을 빌드업 해보시면 어떨까? 아, 그 헬스 저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 네. 못하겠어요. 그래요? 너무 괴로워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걷기 추천드리고요.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하십니까? 헬스를? 아, 저는 요즘은 잘 못하고 네. 근데 산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저도 오래 앉아있고 운동 안 하고 네. 며칠만 있으면 결국 목이나 허리가 결리더라고요. 네. 앉아만 있으니까. 그때 이제 많이 걸으면 확실히 풀려요. 저는 거북목도 엄청 심해가지고 완전 거북이에요. 그냥. 이렇게 돼있어요. 목이. 네. 자, 아무튼 여기 포인트 했고요. 여러분의 고민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임지용님이 보내셨어요. 절친이 결혼식을 하는데 저보고 제발 결혼식 축가를 불러달라고 하네요. 근데 한 번도 축가를 해본 적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뭘 부를까요? 이말년 작가님은 결혼할 때 축가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말년 작가님 은근 노래도 많이 아시던데 선곡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그림은 결혼식장에서 콘서트 하는 그림 그려주세요. 네. 축가를 안 해보시긴 했는데 그래도 노래를 잘하시는 분인가 보네요. 그죠? 그러니까 부탁을 했겠죠? 친해서 할 수도 있어요. 절친이라고 그냥 해서 절친이라고 하니까. 그건 되게 무서울 텐데 네. 무대 공포증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도 있고 그 결과도 안 좋아요. 보통 그렇죠. 그런 경우는 결과도 썩 좋지 않습니다. 끝이 안 좋아요. 끝이. 하객들이 축가하면 일단 기대치가 굉장히 높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실력이 있지 않으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거절. 무조건 안 하시고. 네네. 그 사회도 자주 그 부탁이 들어오지만 이제 졸업하셨다고 그러죠. 사회는 이제 끝냈는데 저도 은퇴한 채로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벌써 두 번 은퇴 선언했어요. 왜냐하면 은퇴 선언을 해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이 오니까. 네, 그렇죠? 은퇴 선언했는데 이상하게 정말 친한 후배 PD 뭐 이런 친구가 그러면은 또 네, 오히려 윗사람이면 네. 아, 죄송한데 저 은퇴했어요 이렇게 넘어갈 텐데 후배니까 또 강강약약 네 그런 게 있고 아 채팅창에 셋지 심으르겠는데 아직 제의받지 않았습니다. 셋지 형이 뭐예요? 네네. 아 태진아의 동반자 추천하신 분 있고 리쌍의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다비치 두 사람 박진영의 네가 사는 그 집 트윈폴리오 웨딩 케이크 아 맞네요 사실 축가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네 동반자는 좀 그럴 것 같고. 아, 다 금지곡이죠. 네가 사는 그 집이 진짜 독하네요. 네. 진짜 이거는 재물까지 탐내는 거잖아요. 이거는 좀. 네. 이수영의 스치듯 안녕 얘기하신 분 있고 헤어지지 못하는 남자 청하신 분 있고요. 아, 신화 너의 결혼식. 아, 크라운제이 그녀를 뺏겠습니다. 아, 어머님이 누구니로 타협하자고 하신 분이고요. 독하다. 이럴 때만큼은 두뇌가 거의 그냥 360, 그죠? 아, 이렇게 360, 계속 네. 팽팽팽 돌아가요. 네. 아니, 아까 이렇게 쓰신 분 있어요. 우리가 얘기한 건 너네가 끼어든 거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박진영의 난 여자가 있는데. 뭐 할까요? 쏟아지네요. 좋니? 좋니? 니가 사는 그 집으로 하죠. 니가 사는 그 집? 아, 개사에서 장모님이 누구니로 해보라고. 저는 어머님이 누구니를? 아, 그것도 있잖아요? 노래? 비슷한 거? 뭐요? 장모님이 누구니? 그거 비슷한 거 장모님 얘기가 있나요? 아무튼 저 안무가 생각이 나요. 그, 니가 사는 그지. 이렇게 하면서 세모 그 직모양으로 만들면서 너무 임팩트가 강해가지고 가사랑 이 안무가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그게 너무 살면서 가장 임팩트 강한 노래. 아, 그렇군요. 아, 일본의 주제가 부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제일 지독하죠? 네. 아, CM송 부르라고? 조강지처가 좋더라. 아, 일단, 짧게 끝나니까 좋죠. 이 노래는, 그렇죠. CM송은. 아, 그래요. 이걸로 합시다. 네, 조강지처가 좋더라. 짧게 끝내고, 다시는 축가가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밌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쓸 수도 있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요. 결혼식 아. 재밌게 하고 싶은 분들. 그래. 아, CM송 메들리도 나쁘진 않겠네요, 그죠? 그, 배태 나오는 CM 위주로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거면. 사랑해. 네. 자, 여러 가지 하죠. 자, 8771님. 행복한 고민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물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돼지고기 음식점을 하고 계신데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으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긴 한데 제 꿈은 아닙니다. 제 꿈은 경찰이거든요. 제 꿈을 찾아갈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서 편하게 살까요? 그림은 경찰복 입고 나무탁자 만드는 모습 그려주세요. 나무탁자는 왜 만들죠? 원래 좋아하나 봐요. 만드는 거. 나무탁자 공작을 좋아하나 봐요. 아버님이 나무탁자 사업을 하신 것도 아니고 돼지고기 음식점을 하고 계신데 근데 사업을 물려받아도 편하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잘 돼서? 바쁘잖아요. 아니, 잘 되면 사실 그 관리하는 분을 따로 고용해서 네. 매니저가 중점적으로 일을 하고 본인은 이제 전체적으로 네. 이제 사업 계획과 확장 이런 쪽으로 플랜을 짜는 쪽으로 가면 되죠. 소유하면서. 그게 바쁜 거죠. 사업을 계속 해야 되니까. 아, 저희가 최초로 노래를 한 곡 듣고 와서 좀 더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또 하나하고 좀. 아, 잠깐, 무슨 노래? 똥끓어 봐. 하나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가 사는 그 집. 니가 사는 그 집? 우주소녀의 노래, 꿈꾸는 마음으로. 아, 어머님이 누구시니? 누구니? 어머님이 누구니? 장모님. 아까 했잖아, 노래. 어머님이 누구니? 그걸 패러디해서 장모님이. 현아 아니야, 현아? 응? 어머님이 누구니? 박진영인가? 네. 현아는 뭐죠? 뭐죠? 이름 뭐가 있지 않았나? 박진영님 이름이 뭐예요? 노래가 일관적이네요. 고민이. 확실히. 이름이 뭐예요? 일관적이에요. 좀 톤이. 노래 그 뮤직. 어떤 그 기조가. 아까 주유하는데 현아 뮤직비디오가 앞에 이렇게 화면에 나와가지고 네. 멀리서 보고 내렸어. 왜요? 그냥, 어, 뭐야? 이러고. 자세히 보려고? 어? 자세히 어, 누군가, 누구야? 이러고. 멀리 있길래. 아, 장모님이랑 트러블메이커 부르라고? 자, 갈게요. 배성재 텐, 3월의 마지막 날 함께하고 계십니다. 8771님의 고민, 돼지고기 음식점을 물려받을 것인지, 꿈을 찾아 경찰관이 될 것인지. 어, 사실 이거 약간 어떻게 보면 드라마나, 예. 어, 일본 만화에 나오는 내용 같기도 해요, 설정이. 요게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은, 어, 자기 그 형제 간에 아무도 없고 자기가 외동이면은 그게 또 고민이죠. 이거 그냥 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 선에서 끝내기가 좀 아쉽잖아요. 자기가 안 할 거더라도. 네. 드라마 라이브 봤더니 경찰 너무 힘들어 보임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안 힘든 게 어딨겠습니까? 그리고 네. 돼지고기 사업도 힘들죠. 제가 봤을 때는 경찰을 준비하시다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아. 그때 돼지고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붙으면요? 붙으면 경찰을 좀 하다가 스트레스 받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럼 그때 그만두고 돼지고기를 하시죠. 날? 네. 때려치고 싶은 날? 그래도 계속 승진을 한다. 그러다가 언제 한번 꽝 부딪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 그만두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브 보니까 저희 형이 경찰서장을 후려갈기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고 돼지고기 사업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꽝 부딪히는 날, 어떤 그 참아야 될 때 도저히 난 못 참겠다 싶을 때 돼지고기 쪽으로 한번 가보시는 것도. 근데 돼지고기 쪽도 순탄한 길은 아닐 거예요. 네. 아, 최초로 고민이 해결된 것 같다고. 아. 오랜만에 깔끔한 상담이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합니다, 저도. 아니면 빨리 결혼해서 부인한테 사업을 주라고. 아, 아 그것 또한 방법이네요. 근데 이게 아버님께서 굉장히 장인처럼 네. 돼지고기 음식점을 막 이제 처음부터 일으키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게 단지 딴 사람한테 아웃소싱으로 넘기고 나는 그냥 이득만 챙기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네. 사실 그 노하우를 아버지한테 배워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보통 일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본인이 알아야지 그거를 이제 뭐 관리하는 사람을 두고 이렇게 하는 거지 모르는 상태로 두면은 맞아요. 이제 자기가 이제 통제가 안 되죠. 체험 안 되죠. 이거 알긴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어려울 거예요. 아마. 자, 6839님. 인생 서른 되도록 범생이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얼마 전 회사 일에 너무 지쳐서 사표를 내고 그동안 못한 반항은 다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머리부터 변화를 주고 싶은데 뭐라면 이놈이 이제 막 사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까요? 그걸로 할게요. 1번 레게머리, 2번 노란색 탈색머리,
3번 장발, 4번 삭발. 그림은 정해주신 머리를 하고 오토바이를 타는 그림 그려주세요. 호민컷 추천하신 분 있고 4번이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다 타투를 한번 해주세요. 타투까지? 머리에? 이마에. 이마에? 네. 이마에 하시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놈 진짜 막 나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마 정도의 눈 하나를 좀 그려주시면은 삼지안 네, 그런 거나 삼삼아이즈 네, 눈 밑에 눈을 하나 더 하나씩 그려주신다거나 하면은 아, 느낌이 확 살아요. 그런 옛날 쉽게 건드리지 그 황금박쥐에 나온 네. 아 제레 네. 에반게리온 제레 느낌으로 네. 이마에도 그리고 아래다 아, 그려도 되고 위아래로 그려가지고 제레 느낌으로 일곱 개 네. 네. 그리고 아니면은 인중이랑 입 아래다 입을 하나씩 더 그려보세요. 진짜 위험해 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 천진반 컷이라고 그렇게, 드래곤볼로 그죠. 그렇게 되면 레게 머리를 하든 노란색 탈색 머리를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평범한 머리가 더 무서울 거예요. 아 지인생활이라고 막말한다고 하신 분 있고요. 아니 이게 막 사는구나 아, 느낌을 우리한테 지독하다고 하지 말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막 사는구나 느낌 아 기생수처럼 손바닥에다가도 뭐 하나 그리자고. 근데 손바닥은 감출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 잘 못 느껴요. 이 자식이 막 나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못 받아요. 근데 얼굴에다 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요. 숨기고 싶어도 못 숨깁니다. 아, 변발 추천하신 분 있고 얼굴에 이름 타투를 하자고 여기다가 이렇게 아 괜찮아요. 이름. 그 이름도 괜찮아요. 얼굴에다 좀 해주면은 막 사는구나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 헤나로 해도 되고요. 두 달 정도 하잖아요. 헤나는 괜찮을 수 있겠네요. 아 저도 뭔가 머리를 해서 뭐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바뀐다기보다 네. 뭐 문신이 있으면 네. 좀 느낌이 달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문신은 또 지울 수 없으면 후회될 수도 있으니까 해나. 네. 이거 어때요? 이마에 부장님 이름을 적어놓는 거예요. 왜요? 해나로. 왜요? 느낌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부장님을 보시면. 아 이게 사표를 내고 나오는데 굳이 부장님 이름을 이마에 달고 다니는 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지나가다 만나면 삼치될 것 같은데요. 굳이 지나가다 한번 만나려고 그거를 그 시기가 언젠지 모르고 타투를 하고 다니라고. 그리고 잘못했을 경우는 그 부장님을 욕하게 되죠. 모르는 사람이. 아. 얼굴은 내 얼굴인데 그쵸? 이름은 그 사람 이름을 욕한다. 그죠. 아, 알겠습니다. 아, 사실상 1인 시위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 회사 앞에 네. 부장님 출근 시간에 서 있으면 되겠네요. 항상. 그것도 또 다른 맛이죠. 아, 소속도 써놓고. 소속도 써놓고. 어디 부서? 영업 2팀? 네. 알겠습니다. 박현미님, 고민으로 넘어가죠. 친구 폰에 제 엽사가 있습니다. 엽기 사진이죠. 지워달라고 했는데 장난으로 웃어 넘기기만 해요. 그 사진 속 저는 눈을 까지집고 있고, 투턱에다가 평소보다 5,620만 배는 못생겨 보여서 꼭 지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그림은 세상 잘생긴 제가 찍은 셀카 그림 그려주세요. 이거는 진짜 요즘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네. 무례함이죠. 아, 굉장히 무례하네요. 네. 그 사람 얼굴이 나왔는데 네. 잘못 나온.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같이 찍었는데 네. 본인은 잘 나왔는데 딴 사람이 이상하면 이건 예의상 빼야 되는데 네. 내가 잘 나왔으니까 이거 올린다. 네. 최악이죠.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냐? 싸이월드 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잘 나온 사진만 계속 올리는 친구가 있어요. 보통 친구 중에 한 명은 꼭 그래요. 악의적으로. 채팅창에 호너님이 그게 잘못 나온 걸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 사연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별 차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본인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제 그림을 그리면서 되게 잘 그려지는 날이 있고 안 그려져서 아 대충 해서 아 너무 좀 그림 너무 막 그리는데 하는 날도 있고 근데 보는 분들은 몰라요 차이를. 아 저희 박문성 해설위원이 네. 일부러 제가 그렇게 이상하게 캡처된 사진을 네. SNS에 가끔 올리면서 네. 이제 능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 시작은 사실 제가 먼저 했는데 네. 제가 이제 박문성 위원이 예전에 찍은 굉장히 살찌고 네. 뭐 그랬을 때 이상한 사진을 올려서 아마 복수를 하는 것일 텐데 네. 박문성 의원의 옛날 사진은 사실 이상한 캡처에 의한 테러가 아니라 그냥 본인 그냥 찍은 거였어요. 아니, 저 봤어요. 네, 여권 사진이랑 그 프로필 사진 본인이 정직하게 찍은 사진이 너무 이상해서 제가 그냥 그거 올린 건데 저는 이제 그분이 캡처로 치사하게
반칙을 하는 거죠. 박문성 해설위원님은 정면 승부를 했는데. 그렇죠. 그게 이상하다고 본인 본인이 본인을 싫어하는 거지. 그러면. 최선을 다해 싸웠는데. 네. 네, 북문성 북문성 얼굴 이런 것들 본인이 여권 사진으로 쓰고 아이디로 썼던 것들을 제가 올렸다고 해서 저한테 화를 내면 제가 어쩌라는 거예요. 그런 네. 전쟁이 벌어지면 네. 보유량 싸움이거든. 보유량 싸움. 네. 보유량 싸움에서는 어떻게? 보유량 압도적으로 제가 많지만 제 SNS를 굳이 박펠레를 위해서 쓰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찍은 사진도 다 그 보유량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압도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계시다. 네네네. 네. 아,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싸웠지만 잘 졌다. 네. 아무튼 그 엽살 올리는 것, 특히 캡처에 장사 없다고 해서 네. 캡처로 능욕하는 거 네. 정말 현대사회에서 가장 깊이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지우죠? 근데 이거는 본인 그건 복수하는 방법밖에 없죠. 요거는 본인은 되게 민망한데 남이 봤을 때는 별 생각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냥 보고 그냥 감흥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여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문제를 만들면 그게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 의외로 사람들은 네. 본인 그한테 너무 막 관심이 쏠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무시가 답이기도 하고요. 자, 5959님 거. 경남 밀양에 사는 사람입니다. 4월 초에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혼자 서울에 갑니다. 하루 전날 먼저 가서 오랜만에 서울 구경을 할 건데요. 어디 가면 힙하게 잘 놀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서울 관광지 명동, 홍대, 남산, 인사동, 광화문 다 안 가봤습니다. 서울 구경 일정 좀 짜주세요. 맛집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그림은 힙한 패션으로 서울거리를 돌아다니는 그림 그려주세요. 그래요. 서울에 정말 거의 안 와본 분이고 명동, 홍대, 남산, 인사동, 광화문을 안 가셨다는 거는 서울 자체에 거의 안 와보셨 거의 안 가보셨거나 가셨더라도 그냥 친구만 잠깐 만나고 내려오시던가 뭐 그런 것 같네요. 아, 채팅창에 서울 하면 암사동 유적지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암사동 유적지. 아, 풍납토성 뭐 이런 쪽. 암사동 그 공룡 그런 것도 예. 있어요. 그렇죠? 그럼요. 예. 그거랑 그 국밥 한번 딱 드시고 그렇죠. 암사동에서 네네네. 아, 남산 1호 터널에서 4호 터널까지 걸어보는 거 추천하신 분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 저 사는 동네도 괜찮아요. 노원. 노원? 네. 뭐가 있죠? 이말년 생각? 좀 기분 나쁜 그, 내부순환 도로가 있어요. 아, 아파트에서. 우리 도로 위에 계속 있어요. 그게 너무 답답해요. 아, 아파트에서 이렇게 보이는 그 공중길. 예, 네, 그 공중길이 걸어도 걸어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요거는 밀양에서 한번 체험해보시기 힘든 체험일 것 같아요. 남산 1호 터널 다음으로 추천하는 코스네요. 집값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아, 내부순환로. 네. 아, 저도 항상 내부순환로 그쪽 길을 다니면서 네. 바로 옆에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러면 네. 와, 저분들은 항상 도로를 보고 살겠구나. 네. 도로 아래쪽 그 껍데기를 보고 살죠. 근데 그쪽은 학원가가 잘 돼 있어서 집값은 굉장히 비싸요. 거기는 웃긴 게요. 네. 내부순환도로가 안 보여요. 아, 그래요? 네. 거기는 이제 중계 쪽인데 조금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대텐 성지순례 어떠냐고 하신 분 있습니다. 용국스님의 곱창집 그리고 거여동 뭐 이런 거 추천하신 분 있습니다. 근데 아, SBS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SBS요? 근데 SBS는 멀리서밖에 못 보고 안에 들어오려면 지인이 있거나 견학 신청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안 돼요? 못 들어가요? 아니 뭐 1층까지는 들어올 수 있는데 네, 1층. 보통 물어봐요. 그게 아, 들어올 때 네.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네. 청경분들이. 근데 안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안 물어보... 이말년 씨 때 안 물어보죠. 출연자니까. 아니, 저 옛날에 대학생 때 안 물어봤었어요.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약간 쭈뼛거리면서 네. 멈칫멈칫 들어오려고 하면 물어봅니다. 100%. 어디 가세요?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당연히 여기 지금 출퇴근하는 사람인 것처럼 네. 성큼성큼 가야 됩니다. 이걸 말씀드려도 되나? 아, 네. 채팅창에 저 파수인데요. 그러니까 파순대요인데 마음가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연예인으로 생각하면은 좀 약간 빙의가 잘 안 되니까 좀 작가 작가라고 생각하면 좀 좋아요. 대장님 뵈러 왔습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근데 어차피 1층은 커피숍이 있어가지고 커피숍은 그냥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곳입니다. 네. 딱 풍경이 좋아요. 그리고 이 그 SBS 주변에 그
되게 평화로워요, 뭔가. 공원도 이렇게 있고. 사고치고 서초동 가라고 하신 분 있고, 아침 8시에 신도림역 가라고, 사람 구경하러. 채팅창에 올라오는데요? 김한 아나운서님도 접근 불가능하냐고. 이제 주차장은 못 들어오고요. 네. 그리고 얼굴이 알려주셔서 더 못 들어오실 수, 못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용건이 없지, 있지 않으나? 네. 보통 이제, 근데, 프리랜서가 되면, 예. 이제, 밴과 함께 오잖아요. 아, 네. 네. 밴과 함께, 뭐, 스케줄이 있어서 온다 그러면, 예. 보통은 이제 연예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방송국이니까, 예. 청경들이, 저 모모인데 모모 출연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예, 하고 이렇게 안내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김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김환, 김일중, 이런 아나운서들이 그동안 출퇴근을 본인 차로 그냥 하다가, 예. 지금 이제 오면은, 이제, 문이 안 열리죠. 아. 네. 차단기가. 한번 거쳐봐야 돼. 그럼 이제 청경아 씨한테 얘기하죠. 저, 그만둔 김환인데요. 잠깐 볼 일이 있어 왔는데. 꼭 앞에 붙여야 되나? 잠깐 주차 좀 될까요? 그러면, 이제, 약간, 예. 이렇게 하고 있네. 예. 예. 보통 이 정도로 결론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좋네요. 벤과 함께 와야 됩니다. 뿌리를 했으면. 김환 오면 입구에서 에이트필드 가동이라고 하시면 돼요. 더 삼엄하게. 네.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유나 10cm, 덕수궁 돌담길의 봄. 몇 군데 추천을 해줬어요, 근데? 거여동. 거여동. 용국수님, 용국수님 맛집. 다 쓰러져, 이제. 아파트 짓고 있는데. 근데 서울에서는 처음 가면은, 전 안산 살아가지고 서울 잘 안 갔거든요. 처음 가면 거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어디죠? 안국역 있는데. 삼청동? 아니, 삼청동. 거기가 좋더라고요. 우선은 경전길이랑 해방촌. 이태우. 그 뭐를 하시고 싶, 그러니까 구경을 하러 다니시고 싶으시면은, 롯데월드. 롯데월드. 롯데월드나 동물원 이창 아닙니까? 왜냐면, 밀양에는 놀이동산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산에도 놀이동산이 태종대 그거 아직도 있나? 있겠지. 그래도 놀이동산을 근처 그 도시에 있는 데로 가시겠죠. 그러니까 놀이동산을 굳이 막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롯데월드는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귀찮은 거 싫으시면 걷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다 해버릴 수 있죠. 롯데월드 보고 석촌호수 걸어보고 그러면 롯데타워. 딱이죠. 롯데타워? 롯데타워는 안 가... 영화 보러 딱 한 번 가고 안 가봤어. 아직 갈 기분이 아니야. 통도 판타지하다라는 게 있대요. 아, 경주월드. 통도 판타지하는 부산 아닙니까? 통도가 뭐야? 섬 이름이에요? 몰라요. 통도사 쪽 아니에요? 통도살? 통도사 쪽. 이게 지역. 우방랜드. 우방랜드 한번 가봐야 되는데. 우방랜드 뭐냐고요? 대구 그 우방랜드 테마파크 바뀌었는데? 우방 타워랜드 간다 간다고 못 갔어. 북서울 꿈의 숲 있던 자리도 원래 놀이동산 있던 데라고 하던데. 북서울 꿈의 숲이요? 네. 북서울이 어디예요? 그 저희 동네 저희 동네에 있는데 어린이 대공원 있는데 아니야? 거기잖아요. 네. 거기 네. 드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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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있었지. 북서울 꿈의 숲 진짜 좋아요. 맞아요. 북서울 꿈의 숲이 무슨 동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월계동 있고. 아니 맞아, 월계역 그쪽. 수유 뭐 그쪽이에요. 맞아. 어렸을 때 드림랜드가 너무 멀어서 못 갔어. 드림랜드. 보겠습니다. 유나. 드림랜드. 보내야 되죠. 덕수궁 돌담길도. 덕수궁 돌담길의 봄 듣고 왔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아, 광화문 안 와보셨다고 해서, 여기 궁들이 많은 곳이 요즘 참 좋죠. 예전에는, 아, 예, 궁 있는 곳들이 걷기가 좀 별로였어요. 네. 저도 삼청동 쪽에 살아서, 네. 궁 쪽 산책을 많이 했는데, 네. 강아지들에게 산책하면 참, 찻길들이 너무 끊겨, 찻길이, 사람 다니는 길을 너무 끊어놓고 그런 게 많았는데 요즘은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잘해놨어요. 네. 네. 궁 근처는 진짜 요즘이
최고입니다. 그 평화로운 게 그게 있어요. 그 봄철하고 딱 어우러져가지고 그 계절도 좋고 네. 물론 이제 매연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그냥 광화문, 덕수궁 이런 쪽 추천드립니다. 저도 혼자 그 밤에 덕수궁에 들어가요. 왜 들어가요? 야간 개장하면은 네. 혼자요? 예. 가셔서 뭐 하세요? 그냥 산책해요. 산책이요? 예. 좋아요 밤에. 그럼 그 행인 중에 배웠습니다 하는 사람. 아, 깜깜해서 뭐 그렇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 다들 연인이라서 네. 예, 그렇게 그런 거 안 합니다. 아... 그 덕성 돌담길 걸으면 연인들이 뭐 헤어진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 네. 예. 그런 거랑 그런 것도 안 관련 안 하고 그냥 관련 없잖아요. 이 밀양에 사시는 분 혼자 올라오실 테니까. 예. 가이드를 좀 해주시는 건 어떨까? 아 가이드를 해드릴까? 예. 덕수궁 어차피 가시는 거. 덕수궁 어... 가시는 거. 저 덕수궁 돌담길이나 그 청계천 예. 쪽에 밤 많이 갑니다. 특히 주말에. 잘 됐네요. 네. 혹시 만나면 안내해 드릴게요. 제가 진짜 그쪽은 잘 알거든요. 제 구역이라. 암호를 정하자 발견하시면 아! 배웠습니다 하시면은 딱 알아보신 다음에 뭐 암호를 제가 또 정해야 되나요? 대답을 몰라 하죠. 넘어가죠. 안 간다고 하시면 있고 배가 너무 출몰 지역 안 간다고 무슨 뭐 포켓몬도 아니고 출몰 지역이 있어요. 자, 아 사인해드릴까요로 가라고 하십니다. 아 좋네요, 좋네요. 사인해드릴까요. 네. 아 현충원 4월에 산책하기 좋다고 추천하신 분 있어요. 꽃 나무 아... 분위기 나고요. 저도 현충원을 자주 갑니다. 다 가세요? 네. 현충원 정말 좋아요. 아 그래요? 예. 현충원 가서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예. 어, 일하셨던 분들을 한번 느껴보기도 하고. 그 동물원에 보면은 동물들이 있을 때 옆에 지도 있고 서식지 그 표시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배디님 그 출몰지가 이렇게 딱 이렇게 색칠되어 있네요. 현충원에 색칠되어 있고, 덕수궁에 색칠되어 있고. 네. 아, 배성재 일 안 하냐라고 하신 분 있는데, 여러분, 일 정말 많이 합니다. 자, 넘어가죠. 아, 임효동님 거. 친구들이 방콕 여행을 가려는데 서로 의견이 너무 달라요. 그냥 두 분이 정해주세요. 여기저기 힙한 장소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쇼핑하고 사진 찍고 맛있는 거 찾으러 다니는 알찬 여행 대에 늦잠 자고 뒹굴거리다가 마사지 받고 먹고 자고 쉬는 완벽한 휴양지 여행. 그림은 둘 중 하나 결정해 주시고 남자들이 하와이안 네. 하와이안 셔츠 입고 여행하는 그림 그려주세요. 네. 요거는 어느 쪽이세요? 바쁘게 다니는 이거저거 막 계속 보러 다니는 거랑 그냥 뒹굴뒹굴 하면서 노는 거랑 저는 친구랑 가는 거면 네. 힙한 장소 엄청 돌아다니어야 되죠. 네. 네. 알찬 여행? 그렇죠. 좀 많이 걷는 거. 네. 저는 걷는 길이 많은 곳을 무조건 많이 따라다닙니다. 아. 네. 저도 외국에 가면은 그 관광지도 좋지만 그냥 그 현지인이 사는 동네 그냥 구경만 해도 재밌더라고요. 그 분위기가 다르고. 네. 근데 방콕은 더울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네. 마사지 받고 먹고 자고 쉬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네요. 아니요. 그걸 섞는 거죠. 섞어요? 돌아다니면 돼. 덥잖아요. 네. 한 네 블럭에 한 번씩 음료수를 계속 먹으면서 쉬어주고 끝나고 오면은 이 마사지가 싸요. 한 2만 원인가 3만 원 정도 해요. 그걸 계속 받는 거죠. 그러면은 근육이 뭉친 게 풀리면서 다음 날 또 돌아다닐 수 있고. 패키지로 하는 게 속 편하다고 하신 분 있고, 아, 더워서 돌아다니기 힘드니까 호텔 방에서 두리안이나 먹으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따귀 마사지 받고 싶다 하신 분인데 따귀 마사지 있나요? 따귀요? 이게 그 때려요? 경락 마사지 비슷하게 막 따귀를 때리는 마사지가 있나 봐요. 그래요? 네, 무한도전에서 박명수 씨가 받았었다고. 그리고 돈을 내고요? 맞고?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따귀 마사지는? 네. 따귀 마사지는 저희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시청자분들 중에 그 받고 싶은 분들은 따로 연락을 주세요. 아 따귀 때릴 때 케이팝 틀어놓는데요? 저희도 해드릴 수 있어요. 아 비트 빠른 걸로 네 저희 말국가 틀어놓고 배국가 틀어놓고 따귀 야, 가능합니다. 말국가면은 그 진짜 RPM이 장난 아닌 게 올라가겠는데요, 이게? 아, 채팅창에 성재형 제가 해드릴게요, 라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서로 하겠다고. 이렇게 훈훈한 방송이었나요? 네. 서로 해주겠다고. 그러니까요. 말고가 비트에 맞춰서 따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일단 제가 하는 것부터 받아보시고. 아, 분노의 따귀 가능이라고. 성재형 전신 따귀 해주신다고 했고요. 자,
전신 딸기. 네. 자, 아무튼 딸기 마사지 추천드리고요. 임효동님에게. 딸기 마사지 그리고 알찬 여행. 네. 자, 친구끼리 쌍방 따기 하시면서 돈 안 들잖아요. 무한동력인데요? 그러니까요. 돈 안 들고 서로 해주면 서로 풀리잖아요.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야, 이 세상에. 네. 네. 단, 술 마시고 하면 안 된다. 조절이 안 된다. 네. 자, 4523님. 자, 그림 선정하겠습니다. 어떤 분한테 선물하시겠습니까? 저는 정해주신 머리를 하고 오토바이 타는 그림. 요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말년이 청취자를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말년이 청취자를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힘들어. 화장실 한번 더 갔다 와야겠다. 좀 씻고 와요. 또 씻고 와야지. 모니터, 응? 방충제. 모니터 옆에 놔뒀더니 뜨뜻해졌어. 뭐가? 조금? 아니.
어떨까요? 자, 이말년의 힐링 툰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탈탈탈탈. 그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엄근진이라고 써있고 눈에 삼지안이고 옷 퀄리티는 굉장합니다. 네. 정해준, 제가 정해드린 머리가 그 해나, 네. 얼굴에 해나, 그 이마에 눈, 그리고 이제 볼이나 그 턱 쪽에 그 좀 무늬 같은 걸 넣었어요. 저기 매드맥스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아, 낙서 방송, 네. 모히칸 컷. 그리고 오토바이 딱 태워서 장기예프인가요? 물어보신 분 있고요. 장기예프 머리죠. 장기예프 머리를 해서 이 딱 이 그 해나를 했을 때는 좀 약간 엄근진스럽게 타야 된다. 엄격 근엄 진지. 근데 이마에는 근이 써 있는데 엄하고 진은 밖에 있네요. 어떻게? 아 사실 이 글씨는 그 느낌을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근이라는 아. 해나를 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저는 근도 이마에 쓰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엄이랑 진이 빠지면 그냥 Z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근 밑에 눈이 하나 더 있으면 그건 무슨 의미일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만화적 허용이죠. 네. 세딘장에 잘 나왔다고. 아, 삼형제로 완성하라고. 엄근진. 아, 엄근진 형제로. 네. 아, 북두권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세기말 느낌 물씬. 자, 이 정도로 한번 일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베스타그램에 올려놓겠습니다. 이만희 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드디어 끝났네요. 10% 남았어요. 여러분 듣는 거 안 지치시나요? 더 많이 들어오셨네. 배우가 있습니다. 와, 많으시네요. 아, 배우가래. 케네디로 가겠습니다. 3월의 마지막 날 배성재 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남이춘 대기방인데요. 여기서 대기를 왜 해요? 좀 다시 버티키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야, 이제 소리 키자. 라고 하신 분 있고요. 그럼 어디서 대기하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타임 더 남았어요. 3월이 끝나는 거야? 4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떠나요? 그 뭐죠? 초콜릿 담아온 거. 가져가시려고 한 거죠? 네. 저기다 버리면 돼요? 아, 가져가세요. 저희 네. 가져가실 거 아니면? 아, 안 가져가요. 잘 먹을게요. 너무 맛있어요. 요새 먹은 거 진짜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아마 마트에서 팔걸요? 진짜요? 네. 마카다미아 엄청 비싼 건데. 설마 저 하와이라고 써있는데 살까? 근데 저 이 브랜드가 유명한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로 치면 막 농심 이런 거. 그런데 마카다미아가 많이 들었어. 한 알씩 들었어. 한 알씩. 아니야 두 개씩. 맞아 두 개씩 들었어. 오빠 거 버렸어요? 뭐? 원래? 다 먹었잖아 같이. 다 먹었어? 응. 아, 하나만 더 먹으려고 했더니 너무 맛있냐니까. 아 사진 좀 찍어. 아 오늘 미팅을 해가지고 업체 미팅을 했어. 오늘 좀 옷 색깔이 좀 비슷하네. 오늘 비슷하네. 어 진짜 비슷해. 데카코마니 같은데. 아 그러네. 특히 사진 부분이 그렇게 그러네. 가면 되죠? 아니요. 뭐 아니에요. 아 그거? 예. 아 그거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생방 많이 봐주십시오. 할까요?
컵 어디다 놓으셨어요?